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 드릴게요.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시장의 분위기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확실히 삼성전자가 8만 전자로 회복한 이후로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이 감지가 됐는데요. 또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만 현 선물 시장에서 5조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단숨에 지수 코스피 지수 3,300선까지 코앞으로 끌어들였습니다만 오늘은 대형주 위주로 좀 매물이 출회되다 보니까 코스피는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자, 시간별 흐름을 보시면 코스피가 일단은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상승 탄력을 계속 이어가지는 못하고 하락 반전하면서 지금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07% 살짝 밀려나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지수 흐름도 확인하시죠. 코스닥 지수는 반대로 갭상승 출발하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1057선 지나가면서 전고점 1060선까지 코스닥 지수는 어느덧 또 다다른 모습입니다. 자, 그럼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장 초반만 해도 어느 정도 소폭이 담아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순매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소폭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담아가고 있습니다. 1,000억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순으로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틀째 외국인만 단독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00억 원 정도 외국인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특징 섹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오늘 이제 백신 관련주들 쪽으로 장 초반부터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K글로벌 핵심 백신 허브와 그리고 비전 전략 보고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백신 관련주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요즘 기세가 정말 대단한데요. 마침 오늘 또 안동 공장에서 우리 정부가 개별적으로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8만 5천 회분 이 출고될 예정입니다. 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는 소식 이후로도 매물이 출회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7% 가량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자, 오늘은 유바이로직스도 오랜만에 올라갑니다.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오늘장 오랜만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다양한 종목들이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보도록 할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르는 종목들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상한가에 마감을 했던 코스닥가 오늘도 갭 출발 이후로 20% 넘게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덱세터도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확장현실 콘텐츠 전문기업 비빔블과 함께 전략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덱세터는 13% 이 시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진헥스텍도 오늘장 장중에는 최고가를 경신 꼭 윗꼬리를 좀 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 흐름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멘토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일단 대형주가 좀 쉬어가네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 뭐 최근에 국내 증시 분위기가 좀 괜찮았어요.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또 미국 증시가 또 흔들려서 또 많은 불안감을 또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게 바로 고용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ADP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보고서에서의 수치를 보게 되면요. 민간 고용 부분이 33만 건의 증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전달이 지난달, 즉 6월 달에 발표된 집계를 보면 68만 건의 집계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고용 지표가 조금씩 또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지표상의 추이, 수치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도 역시 고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좀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화면을 통해서 좀 자세히 볼 부분이 있어요. 고용보고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ADP 고용보고서라는 건 결국은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화면을 잠깐 좀 보여주시면요. ADP 고용보고서와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발표된 이 고용보고서의 이 수치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즉, 지금 자주색으로 표현해, 보라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바로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고요. 그 다음에 회색선이 바로 ADP 고용보고서입니다. 즉, ADP 고용보고서는 고용보고서,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예측치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측치가 과연 잘 맞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결코 그렇게 또 잘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잠깐 화면을 잠깐 좀 너무 확대를 좀 시켰는데 확대를 조금 더 작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용보고서의 수치하고 현재 조금 더 작게 볼게요. 자, 그동안의 이 수치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이 수치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자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보고서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면요. 이 실제로 이 ADP 고용보고서 이 회색선과 이 자주색선은 사실상 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확대를 하면 할수록 더 차이가 크다는 거죠. 즉 ADP 고용보고서는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보고서하고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차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색 선으로 좀 굵게 표시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같은 수치가 나오는 것처럼 좀 보여져요.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ADP 고용보고서는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와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치가 앞으로 발표될 수치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놀랄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화요일이죠.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연준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7월 달과 8월 달의 고용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연준에서는 이르면 10월 달쯤에 테이퍼링을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렇다는 건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좋게 나오면 그러면 테이퍼링이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고서가 오히려 안 좋게 나오는 게 미국 증시에는 더 호재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고 국내 증시에도 역시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근에 미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흔들리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급,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국장이 그렇게 또 흔들렸지만 국내 증시는 아침부터 해서 잘 올라갔었어요. 외국인 수급도 빠진 그 상태를 보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올라갔다가 빠질 때 그 시간대가 바로 9시 30분입니다. 즉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좀 이탈했던 부분은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시 빠져 있을 뿐이지 국내 증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뭐 고용 부분에서 일단은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는 설명해 주셨고, 일단은 뭐 우리 증시 전혀 뭐 위협적이지 않다, 걱정할 건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시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알아요. 도와드릴까요? 동아일텍이요. 네, 동아일텍 매수가 비중은요? 16,000원에 20%인데요. 네. 아, 이게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지 궁금해요. 네, 16,000원이면 매수한 지 엄청 오래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한 4년 정도 됐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싶은데요. 엄청 오래 보유를 하셨네요. 네, 실적 좋다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는 있었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일단은 뭐 지금 그래도 거의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것 같은 저 기세를 보이고 있어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멘토님께 조언을 구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매수를 하고 쭉 떨어진 그 4년 기간 정말 잘 버티셨어요. 또 네. 메타버스 관련주를 겪었잖아요.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기업은 지금까지 4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좀 보내셨는데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에요. 뭐 LCD라든지 OLED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또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를 우리가 내다보게 된다면 분명히 이 동아일텍이라는 회사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적도 역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중요한 건 수익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좋은 시기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동아일텍 뭐 실적 괜찮다, 좋다라고 해서 지금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계속해서 끌려다닌 거예요. 시청자분께서는. 그렇죠? 네.
2017년도부터 해서 지금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기업이 지금 16,000원대에 매수하셨는데 거의 5,000원 아래까지도 한번 빠졌었어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좋은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떨어졌을 때 좀 싸게 거래가 됐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생각을 안 하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 그래요. 용기가 필요해요. 주식에서는. 네, 기업에 대해서 결국은 갖고 갈 거잖아요. 그죠? 네. 안 팔고 계속 가져갈 종목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네. 싼 가격까지 왔을 때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추가 매수를 해서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못해요. 개인 투자분들이. 네. 왜냐하면 떨어지면 무섭거든요. 그죠? 그래서 공포감이 막 오더라고요. 공포감. 네. 그래서 보통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올라갈 때 보통 주식을 사고 떨어질 때는 불안해서 주식을 오히려 사지 않고 팝니다. 반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도화혜택은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매수가 회복이 또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16,000원 정도에 매수하셨다면요. 이 기업은 16,000원까지 끌고 가셔도 괜찮아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드린 것처럼 밑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했다면 네. 수익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그쵸. 그런데 지금 기다려도 사실상 수익에서 나오기보다는 매수가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동아혜택은 지금 기다리셨다가요. 16,000원 매수가 오면 회복되면 그때는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6,000원에 정리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신가요? 아, 코오롱님도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79,300원에 20%요. 79,300원에 20%.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한 며칠 전에 했어요. 아, 최근에 들어가셨군요. 네, 예, 들어가서 83,000원도 왔다가 지금 오늘 많이 밀리네요.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아, 코오롱 인더가 뭐 이번에 진짜 10년 만에 분기 기준으로 1,000억 원 이상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이제 축포를 터뜨렸는데 다 모든 사업분이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반영이 돼서 잘 올라가고 있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좀 더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가 이제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막 1,000명 이상 되고 네. 1,700명, 1,800명대까지 찍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전날 보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700명대까지 왔지만 주가가 원래는 빠졌어야 되는데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실적이라는 것도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이전에 만약에 이런 실적을 봤다면 다음에 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적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주가가 이미 올라왔었고요. 그런 것처럼 이미 한번 본 실적에서 더 추가적으로 크게 실적이 나오기는 사실상 조금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저는 여기서 또 매수를 하실 생각을 또 20%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매수하실 때 좀 약간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이 기업은? 좀 불안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요.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매수를 안 해야 돼요. 내가 매수할 때 편해야 돼요. 편하게. 아, 지금 가격이면 뭐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편하게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불안하다는 건 결국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코오롱인더는 제가 볼 때 여기서 좀 흔들다가 갑자기 또 매도가 나오면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서 지금부터 좀 주의가 필요해요. 저는 일단 말씀드릴게요. 가격으로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75,900원 이 가격을 손절가로 일단 잡아두시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매수 가격이 79,300원이잖아요. 사실 매수가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지금 보면 오늘 78,000원이니까 매수가 차이는 얼마 안 나잖아요. 그렇죠? 네. 8만 원만 넘어오면 저는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건 이 종목은 위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네. 제가 방송 많이 보세요. 평소에 이 방송을. 예, 잘 많이, 보죠. 많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네. 차트 보이시죠? 네. 차트 네.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고개 숙이고 있죠? 이 네, 기업은. 네. 그런데 이 차트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어때요? 이런 기업을 지금 샀다면 걱정하시겠어요? 네. 안 하시겠죠? 네, 반대로 네, 뒤집어서 네.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오는 기업을 사세요, 차라리. 그런 네. 기업을 사는 게 훨씬 더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아, 매수하고 싶은 종목의 반대 흐름을 사는 거예요. 900원이요?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차트가 네. 다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불안불안하잖아요. 반대 네. 흐름의 차트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신가요? 아, 제주 반도체. 네, 제주 반도체 매수가 비중은요? 7,600원에 20%. 예, 7,600원에 20%. 네. 매수한 지는 이제 뭐 한 몇 달 되신 거죠? 네. 예, 매수하고 그럼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네,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멘토님께 한번 조언을 구해 보도록 하죠. 제주 반도체 그 서울 반도체는 저는 서울에 공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안산에 본사가 있던데 이건 진짜 저 제주도에서 봤거든요.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주가는 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가운 마음과는 다르게 이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제주 반도체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요. 어떻게 지금 7,600원에 지금 사셨는지 참 와. 아니 6,700원이네. 거꾸로 얘기했네. 아, 그래요? 아. 예, 6,700원. 아, 7,600원이면 완전 너무 고점이라서 예. 이 가격은 6,700원. 네, 그런데 6,700원도 사실 비싸죠. 그렇죠? 예. 떨어지기 예. 시작할 때 사신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네. 제주 반도체 주가가 지난해부터 막 올라왔잖아요. 굉장히 네. 잘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반도체 업황이 네.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올라온 건데 그런데 네. 최근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어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좋은 흐름은 맞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쪽 실적 좋았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도 주가는 계속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이럴 때는 올라갔다가 지금 막 빠질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뭐 4월, 5월 이렇게 잘 올라가던 주가가 빠질 때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매수할 때가 아니라 그때는 오히려 팔아야 돼요. 반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니 팔고 네. 또 샀어요. 팔고 또 샀어요. 네. 예. 근데 코로나 네. 그 주사 병 만든다 그래가지고 네. 만들고 그때 팔고 또 샀어요. 내려가서. 그러니까 내려갈 때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사셨기 때문에 아... 주가는 올라가다 조정을 받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아, 근데, 그래서 예. 고생하신 네. 거고 지금은 다행히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최근에 반응이 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주 반도체도 아마 이 효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많이,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갖고 보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제주 반도체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탄력은 좋아요. 하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높은 편이라서 올라오면 매수가 정도에서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올라왔을 때 매수가에서 잘 빠져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남아토건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남아토건 예, 12,400원에 20%입니다. 네, 12,400원에 20%. 언제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이게 조금 됐어요. 좀 되셨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16,000원까지 찍을 때도 가지고 있으셨겠네요. 그때 일을 하느라고. 아이고, 못 파셨구나. 놓쳤어요. 네. 그래가지고 못 팔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밀리다가 이제 좀 다시 또 스멜스멜 올라오는 게 아닐까라고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멘토님 이건 네네. 또 아무래도 정치인 테마주다 보니까 이게 글쎄요 등락을 예상하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힘든 종목이에요. 네. 자꾸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치 테마주 그리고 대선이 한 4년에 한 번씩 또 네. 이게 오다 보니까 좀 놓칠 수 없는 시즌이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걸 정말 좋은 기회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정치 테마주를 개인들이 매수해서 정말 그 이제 기대했던 수익만큼 큰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손실을 봐요. 그런데 그게 바로 기회인가요? 다들 대부분 다 손실을 보고 일부 몇 사람만 수익을 보는데 그건 기회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기회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네. 수익을 봐야지 기회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개인들이 편하게 돈을 벌게 안 해줍니다. 특히나 정시 테마주는 누가 있다고 얘기해요.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이 흔들어요. 심리적으로 막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주가도 급등이 나왔다가 갑자기 급락을 주고
그러다 불안해서 팔면 또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기다렸다가 반등 나왔을 때 팔아야 돼요.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그런데 올라갈 때 사람들 못 판단 말이죠. 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통화는요. 지금 앞으로 뭐 주가 올라갔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다시 흐름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정시대마주들은. 수익이 나면 바로 팔아야 돼요. 이 기업은 14,000원 있죠? 네네. 올라와서 14,000원 오면 그때 정리해서 수익 챙겨가세요. 아시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네. 잘못 하면 또 힘들어져요, 굉장히. 올라오면 잘 파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전기술이요. 네, 한전기술 매수가랑 비중은요? 55,300원에 20%. 예, 55,300원에 20%. 이 종목도 최근에 들어가신 거겠죠, 시청자님? 예, 얼마 전에요. 네, 얼마 전에 알겠습니다. 아, 그 어제도 그렇고 요즘 이 원전 쪽에도 이슈 그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게 워낙 이슈도 많이 되고 있고요. 메토님 어떻게 보세요, 한전 기술은? 사실 한전 기술이 그동안 탈원전 정책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주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이제 대선이 또 앞에 있고 만약에 또 지금 현재에서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그러면 또 원전 쪽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왔던 건 사실 어찌 보면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한 가격이 55,300원이잖아요. 네. 시청자분 지금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알고서 기대하고서 매수하신 건가요? 네, 알고 두산중공업하고요. 네. 이거하고 뭐 한전산업하고 세 가지 해가지고 네. 좀 수익을 낸 다음에 그냥 있으면 되는데 이거 조금 높은 가격에 다시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이 올라갔고 탄력이 좋아 보였잖아요. 그리고 이슈가 네. 또 있었고. 근데 네. 결국은 이런 거 자체가 다 욕심인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자체가 욕심인 거죠.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밑에서 샀다면 욕심은 아니에요. 하지만 위에서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전에 또 다른 종목으로 재미를 또 보셨으니까. 그렇죠? 네, 두산 종목까지 좀 수익이 좀 많이 나서 맞아요. 요거 괜찮을까 네. 싶어서 들어갔는데 좀 높은 가격에 들어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종목들이 말씀하신 종목들이 다 이슈와 테마가 있는 종목들이라 이런 종목들이 네. 수익이 항상 나진 않아요. 그리고 한번 손실이 나면 또 그동안의 수익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네. 또 위험하기 때문에. 한전기술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전략을 좀 세워드릴게요. 이 기업은요, 네. 5만원 정도 가격, 5만원 가격을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5만원. 네. 그리고 올라오면, 네. 지금 매수 가격이 55,300원이에요. 네. 이 기업은 뭐 올라오면 6만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6만원 정도 오면 네. 그때 정리하시는 걸로 하세요. 그리고 손절가 꼭 지키시고요. 손절가 5만 원이야? 네, 손절가 5만 원, 목표 주가 6만 원입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전 기술까지 전화 상담은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또 멘토님의 세미나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네요. 언제 열리나요, 멘토님? 네, 바로 오늘 저녁입니다. 네, 오늘 저녁 8시예요. 저 혼자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누가 네, 있나요? 저하고 김영구 멘토님 네, 둘이서 콜라보 강연을 진행합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김영구 주챔TV라고 검색하시면 오늘 저녁 8시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김영구 멘토님도 함께 콜라보로 강연을 한다고 하시니까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꼭 오늘 들어가셔서 두 분의 여러 가지 주식 팁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김병수 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넷마블 14만 천 원에 비중은 10%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넷마블은 지금 또 13만 7천 원이네요. 아, 이거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계속 14만 원 그 5천 원 부근 에서 계속 저항받고 떨어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네. 좀 해야 될까요? 지긋지긋한 종목이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올라갈 때 올라갈 때다 안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이 기업이 그동안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일정 가격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다 이 흐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서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밑에서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계속 이런 식의 트레이딩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이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14만 1천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그래도 수익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14만 5천 원. 이 가격대에서 계속 부딪히거든요. 거기에서 또 물리신 분들도 있고 올라올 때 14만 5천 원 정도 가격이 오면 그때 잘 정리해서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넷마블 도와드렸고요. 다음 댓글 볼게요. 넘버원님께서 GSA 리테일 34,7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어제 발표한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네요. 대응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GSA 리테일은 오늘도 개파락을 했네요. 3% 넘게 지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GSA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네. 예상보다 실적이 좀 좋지 않았고 그래서 주가가 오늘 좀 빠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GS 리테일에 대한 보고서가 어제부터 해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공개가 되고 나서 말이죠. 그런데 이 증권사들, 어떤 증권사는 좋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일부 몇 개 또 증권사 쪽에서는 매수의 의견보다는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의 그 목표 주가, 목표가를 보면 원래는 5만 원대였지만 지금 4만 1천 원 정도를 다들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3만 4,200원이거든요. 3만 4,200원에서 4만 원대까지 본다면 굉장히 많이 폭이 넓어요. 그만큼 GS 리테일은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기업에 대한 적정 가치는 그래도 4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증권사 쪽에서의 그 보고서 영향으로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과거 경험으로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주가가 잘 올라갈 때 정말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되고 매수의 보고서들이 나오면 사실 그 종목이 고점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반면에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만간 바닥이 잡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가격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목표 주가는 4만 원 정도까지 보고 가신다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목표 주가 4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김도현 님께서 올려주셨네요. 나스미디어 39,600원에 10%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저점을 좀 높여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나스미디어 지금 약 수익 구간에 있으시네요. 목표가를 어디까지 한번 설정해 볼까요?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 기업도 최근에 그 흐름을 보게 되면요. 저점은 계속 올려가고 있습니다. 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고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2월 달 그 고점을 아직 끊지 못하고 계속 좀 갇혀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결국 지난 고점 자리 이 가격대 4만 3천 원대를 넘어서지 못하면 다시 한번 또 밀리다가 또 힘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일단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매수 타이밍이 나쁘진 않았고요. 이 기업은 목표 주가 자체를 좀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4만 2,500원 정도까지만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만 2,500원, 지금 위쪽으로 4만 2,500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댓글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언덕이 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수고하십니다. LG 디스플레이 매수가는 24,700원에 비중은 20%. 실적은 잘 나오는데 연말까지 들고 가면 매수가 이상 갈 수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정말 뭐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근데 주가가 요즘 지지부진하네요. 멘토님, 어떻게 네. 보세요? 제가 실적 관련주를 볼 때 한 가지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은 결국은 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실적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이 후실적을 내면 그런 종목들은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는 그동안 실적 기대치가 있었고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느냐. 만약에 계속 좋아질 수 있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좋아졌던 부분은 또 두 가지가 있거든요. LCD 쪽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경쟁 때문에 그런데 가격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LCD 부분에서의 실적 수익 개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외출을 못하고 집에서 일을 봐야 됐고 그다음에 집에서 또 교육을, 수업을 들었어야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 대한 그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즉 코로나로 인한 영향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진다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될 시기가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쪽으로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최근에 대형주 쪽으로 시세가 좀 들어오잖아요.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2만 5천 원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 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 2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유선영 님께서 녹십자 셀 46,200원의 비중 10%입니다. 계속 문의하는데 연결이 안 되네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녹십자 셀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할까요, 멘토님? 이 종목도 사실 주가의 급등하기 좀 큰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채택이 또 되셨는데 좀 아쉽게도 추가 매수를 지금 하지 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만 좀 가져가시고요. 46,000원대 매수가가 좀 높긴 해요. 하지만 이 기업은 올라갈 때 탄력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45,000원 정도까지 회복이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45,000원이고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네, 자 여기까지 저희 유튜브 상담 잠시 마무리를 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ATEC-PN이고요. 네. 비중 10%요.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38,500원이요. 네, 38,500원에 10%. 네. 지금 매수하고 계속 네.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모 정치인 그 출마 선언이 일례 좀 들어갔는데.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네, 답답하시죠. 정치인 테마주 오늘 많이 들어오네요. 또 멘토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험한데 왜 이렇게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방. 네. 그러니까 한방이라는 게 네. ATEC-TN은 주가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ATEC-TN의 어찌 보면 이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특정 정치인이죠. 그 정치인도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주가도 또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정치 테마주들이 네. 제대로 뭐 시작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또 언젠가 갑작스럽게 네. 또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대표가 되지 그 출마를 못 하는 경우들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리고 지지율이 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네. 지금 현재 대권 가장 중요한 후보자이긴 하지만 지지율이 네. 또 감소하게 된다면 그것조차 이 기업의 주가에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얼마나 안 무서우세요? 네. 안 무서우세요? 아니 그래서 네. 좀 많이 빠져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한 2만 9천 원 네. 이상에서 계속 좀 지지를 하는 걸로 보여서 네. 조금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조금만 더 매수를 이 시점에서 조금 더 들어가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건 하나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올라간다고 한들 그걸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 정치 테마주 네.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업에 대한 내용들 다 아무 의미가 없고요. 차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트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확 무너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돈을 들어가는 건 사실상 이거는 도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을 하면 안 돼요. 더 들어갔다가 그 돈 크게 또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 기업은 역시 반등 시 정리하는 게 맞고요. 4만 원입니다. 4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올라올 때도 갑자기 올라와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이 기업은 정리를 하시고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한 3만 5천 원 이상 정도 올라오면 그냥 좀 매도를 아침에 걸어놔야 되겠네요. 네, 올라오면 바로 만약에 못 보신다면 못 보시는 거라면 원래 하면 안 돼요. 못 보시는데 어떻게 이 정치 테마주를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지켜보는 사람들도 힘든데. 그래서 올라오면 네네. 3만 9천 원에 매도 걸어놓으세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네네. 빠져나오세요. 39,000원?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 예, SK이노베이션이고요. 네. 28만 천 원인데 30%고 좀 지난 4월인가 3월. 좀 됐어요. 네. 장기 보유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매수를 했는데 어저께 그 분할 소식이 나면서 폭락을 맞아요. 해갖고 예.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차피 장기로 본 거라서 아, 그러시군요.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월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때 이후로도 쭉 좀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떨어져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네, 이거를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볼까요? 근데 LG화학도 분할 결정하고 쭉 떨어지다 다시 올라오긴 했잖아요. SK이노베이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SK이노베이션 처음에 장기로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장기로 보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팔아야 될까를 고민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를 보는데 네. 네. 그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네. 물적 분할이고 그러면은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LG하고 소송 문제도 있어서 거기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물어주는 거를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적자가 많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기사를 제가 읽어가지고 네. 아니면 더 떨어진 지금 팔고 더 떨어진 다음에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갖고 있을까 예. 자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분할 때문이 네. 아니에요. 분할 때문이 아니에요. 자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분할을 하잖아요. 독립된 네네. SK 배터리 회사를 신설을 하고 그리고 네. 독립적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네. 이 배터리 회사의 지분을 100% 다 누가? SK이노베이션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같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실적은 똑같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독립된 회사로 키운다는 것 자체는 이제 집중적으로 키워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네. 이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LG화학은 떨어졌다 올라오고 뭐 SK이노베이션은 떨어지기만 하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뭐냐면 자 SK이노베이션은 네. 어떤 회사인가요? 무슨 회사예요? 뭘 만드는 회사입니까? 배터리하고 화학 쪽이죠. 자, SK이노베이션은 정유회사예요. 정유. 네네. 기름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네. 그죠? 기름 판매 네네. 쪽이 매출에 거의 다예요. 네. 배터리 쪽은요, 원래 지난 네. 연간으로 봤을 때 약 2%밖에 안 됐어요. 전체 매출에서. 네네. 근데 1분기 매출에서 보니까 한 6%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전체 90% 이상이 정유 쪽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배터리 부분은 네. 몇 프로 안 돼요. 그런데 네. 주가는 왜 올라왔습니까?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배터리 기대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실적이 나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분할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은 네. 지금 기대감으로 인해서 거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실적이 그렇게 못 따라왔는데 주가가 가버린 거죠. 그래서 네.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로 물적 분할이라는데 네. 그거는 그러니까 LG하고는 그거는 상관이 LG는 없어요. 인적 분할이고 이거 네. 물적 분할인데 그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던데요.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하고 차이는 지분을 가져가느냐 네. 독립된 회사로 자회사로 가져가느냐의 차이뿐이에요. 네. 네. 그 차이는 크지 않아요. 그런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봐야 돼요. 아,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장기로 본다면 언제 사야 돼요? 네. 이 기업은 10만 원 아래 있을 때 왜 안 샀어요? 그때 샀으면 장기로 보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주가가 떨어지는 시기라 차라리 지금은 정리했다가 나중에 쌀 때 사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지금은 보유하지 말고 팔아요? 지금 정리했다가 중장기로 보실 거면 네. 차라리 나중에 20만 원 아래로 네.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아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늘 손절하고 나중에 네. 떨어지면 더 사라고요? 네. 떨어졌을 때.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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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지금 삼성전자 네. 여기하고 이제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을 샀거든요. 예, 저희 한 종목만 우선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지금 이 삼성전자를 네. 지금 7만 9천
100원에 열쇠주고 비중은요? 79,700에 4주 샀거든요. 한 주 샀거든요. 아, 지금 삼성전자 한 주 사신 거예요? 아니요. 총 14주요. 아, 총 14주요. 알겠습니다. 네. 뭐 많이 일단 들고 있지 않으시니까 한번 상담으로 삼성전자의 앞으로 흐름을 짚어보죠. 삼성전자 보통 10주 정도는 다들 갖고 있으실 테니까 국민이라면. 일단은 삼성전자 요즘 분위기는 조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분위기 달라지고 있고요. 사실 뭐 적금 들듯이 많이 매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 기업을 79,000원대 매수하셨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실 중이에요. 근데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수익 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시점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고요. 그런데 다만 삼성전자는 시장의 대표주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에 올라오면서 먼저 올라갔을 뿐이지. 하지만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느냐. 사실 이거는 아직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이번에 올라갔다 오늘도 힘이 조금 빠지거든요. 지금 어쨌든 비중이 50% 정도 되시고 한때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너무 길게 보진 마시고요. 85,000원 정도 오면 그때 수익에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선생님 저기 네. 그러면 그 85,000원 선에서 네. 그 한번 지켜 보는 건 어떨까요? 글쎄요. 이게 지금 현재 수익 중이고 삼성전자는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렇죠? 예. 올라갈 예. 때도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가요. 그래서 85,000원에서 팔고 나중에 좀 더 떨어지면 나중에 또 사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85,000원에서 팔았을 때 파는 게 아쉽다 생각하지 마세요. 팔면 또 기회가 또 와요. 아시겠죠? 예. 이제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기 네, 자 삼성전자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파인텍이고요. 네. 1,479는 25% 들고 있거든요. 네, 어우. 네, 오늘 갑자기 상한가를 쳐가지고 그러네요. 이게 제 목표가가 1,700 정도였었는데 오. 근데 이게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다 올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짜릿하셨겠네요, 시청자님. 예, 조금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와, 이거 진짜 상한가 보니까 제 마음도 확 트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목표가를 넘어선 지금 2,000원까지 시세가 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사실 지금 상한가에 안착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식 현재가 딱 창을 보면 이미 안착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 장 끝날 때까지 풀리지 않고 상한가 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전량들을 보면. 파인텍 오늘 올라간 이유 아시죠? 예? 오늘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아시죠? 뭐 안경 때문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AR 안경이 없이도 메타버스를 구현 가능하다라는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관련주로. 그래서 파인텍은 최근에 메타버스 쪽이 워낙에 지금 다 열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테마가 오면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상한가가 지금 안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내일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지켜보시고 만약에 혹시나 3시 전까지 갑자기 또 상한가 풀릴 수도 있잖아요. 풀리게 된다면 그때 나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풀리지 않는다면 오늘은 지켜보셨다가 내일장 보고서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일장에 보통 이렇게 상한가 마감되면 내일장 갭을 떠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죠. 갭을 뜨고 나서 주가가 시초가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예요? 양봉이 나오겠죠. 그렇죠?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쭉 올라갈 때 2,400원 정도 그 선에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떠서 출발했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면 음봉이 나오겠죠. 그래서 모양이 아침에 음봉으로 바뀌면 그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 잘 내고 나오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예, 대한유화고요. 네. 286,400원 12%입니다. 네, 286,400원에 12%. 매수한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시청자님?
한 한 달쯤 넘은 그쯤 된 것 같은데 이쪽 저쪽. 예, 알겠습니다. 이제 네. 도와드릴게요. 대한유화는 예. 오르다가 예. 또 내리고 있네요. 요즘 추세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이 종목도 상당히 꽤 많이 들어와요. 맞아요. 보통 손실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7월 달에 좀 올라왔을 때 아마 이때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대한유화는 사실 주가를 보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그동안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승이었다면 이제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하락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다시 한번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 이 기업은 매수가가 28만 6천 원이면 매수가에서 예, 네, 그죠. 28만 6천 400원.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이 기업은 28만 6천 원, 4천 원, 5천 원. 매수가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28만 3천 원 정도까지는 예. 기대를 갖고 좀 지켜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면 28만 3천 원 정도에서 좀 정리하고 예. 빠져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올라오면 잘 정리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빠르게 저희 유튜브 상담 하나만 더 가볼게요. 우리 소자부님께서 올려주신 건데요. 신한지주 39,200원에 15% 올려주셨습니다. 신한지주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멘토님? 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쪽에서의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네. 뭐 이런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로 또 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사실 가치적인 부분에서 본다고 해도 이 기업은 굉장히 아직도 저평가 상태예요. 그래서 신한지주, 은행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섣불리 팔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다시 또 올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보유하시면서 전고점 자리가 43,250원이거든요. 전고점 자리까지는 끌고 가시면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 한 분 한 분 많은 상담 도와주신 우리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당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메타버스 쪽으로는 모멘텀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지원 기대감도 있고요. 어제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고 밝히면서 이런 점들이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이 아니라 새로 편입된 종목들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구현에 필요한 홀로그램 제품을 갖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습니다. 상한가가 신고가라 보시면 되겠고요. 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CJ E&M과 손을 잡고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6%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스넥, 코세스 모두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시죠. 최근에 중국의 관영 매체가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인 아편, 이 마약이라고 밝히면서 게임주의 악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노무라에서는 최근에 매도세가 장기 투자자들에게 좋은 진입점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진 가운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1.6%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72,0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K백신 허브와 비전 대회를 주재를 했습니다. 이 백신 조건 확보를 통한 국내 백신 개발을 지원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건데요. 이 정부 지원 기대감 속에서 관련주들 강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보시면 백신 임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7거래일째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5.4% 오르면서 22만 2천 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스푸트 스푸트니크V 백신의 시험 생산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에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외국인이 변심하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모습인데요. 현재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3,279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은 1%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1,060선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뚫어낼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현재 1,05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템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